자, 이어서 임페리얼 발키리. 여기서부터일까요, 아마? 여기서부터 그 조안이라는 역해가 등장을 하도록 할 겁니다. 황건 강화를 위해서 힘쓰겠다. 적응 정보. 임페리얼 시크릿 서비스 황제 직속 조사기관. 특수대네요. 면책특권. 군인 하지 말고 이제 황제 저기로 와라. 잠시 동안. 그니까 그렇지. 네가 형 죽였는데 형이 반영했는데 바로 넘어오겠다고 하네요. 네가 싫다고 해도 내가 명령서 해서 데리고 올 거니까 뭐 알아서 생각해. 뭐 어쨌든 오는 거네. 어쨌든 오는 거네. 조안 까뜨리아 까트라이트 들어옵니다. 조안 카트라이트 파트너인데 파트너예요. 파트너. 파트너인데 거의 뭐 여자가 남자 무시해요. 또 모르겠어. 또 있던가? 아, 이거 일러스트 잘 나온 게 있는데 왜 처음 일러스트 저였나? 이거 목소리도 기대요. 나온다. 목소리 나온다. 비프로스트로 가기 위해선 고속 승합차를 타는 편이 가장 빠르다고. 근데 어디로 가는 거야? 원래 전 누구랑 같이 가는 걸 싫어해서요. 고향 가는 길이라면 저도 잘 아니까. 비프로스트에서 만나죠. 우린 파트너잖아. 아무리 초보라도 수사극 같은 걸 보기는 했을 거 아니야. 파트너는 항상 붙어다녀요. 전 초보도 아니고 수사극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연극안에서도 따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에? 하지만 혼자 다니면 위험하지 않을까? 아무리 그래도 여기서 비프로스트까지는 꽤 먼 거리라고. 날 무슨 어린애로 보시나 본데. 이래봬도 임페리얼 발키리 내에서는 최고의 검사라고요. 비프로스트가 아무리 멀다고 해도 내 고향이에요. 당신은 내가 고향길을 가다가 위험에 처하리라 생각하는 건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난 누구랑 동행하는 게 싫고 특히 당신 같은 남자하고는 더더욱 싫다고요. 상당히 앙칼진 아가씨가 걸렸군. 그래? 그렇다고 실수야 있나? 이봐! 같이 가! 이런 초반 컨셉입니다. 초반 컨셉 좋죠? 돈 얼마 있지? 레이피어. 레이피어가 세검이잖아. 대검. 이거는 광선검. 스피드 슈즈 하나 더. 가지고. 하나도 안 샀나? 하나도 안 샀나? 하나 더. 아, 네. 이거 모르냐? 여기였나?
서클릿 방탄복 대검 핸드건을 강한 총 핸드건 강한 게 리볼버야? 그 리볼버 이거 말고 저거 아 스타 극혐 스타 절대 아니야 당연히 지급이죠 사냥 사냥하고 가야지 다 경험치인데 어차피 얘만 배치해주면 될 것 같은데 나머지는 쌩으로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자 일단 라이팅 볼트부터 한번 딜 얼마큼 나오는지 와, 씨, 딜 1200 나오는데? 엄청 센데? 방금 딜 깜짝 놀랐는데요, 이거? 깜놀 딜 나오는데? 안 나온다. 웬만하면 안 죽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는데, 이거. 아지다카가 저거 뭐야 마법을 쓰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 아 얘가 얘를 조심해야 돼 컷을 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씩 제거하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해봅시다. 삥 났다. 씨. 아, 꼭 잘 되면 삥 나요. 아, 불구덩이 아, 스피드 안 올리고요 스피드가 턴을 하나 더 가져가는 거라서 스피드를 올리... 아, 좋네 스피드를 하나 올릴... 필요성 있어요.
맞으면 아파, 얘네들도. 저거 맞을 때마다 한 명씩 제거될 것 같아가지고 겁나 쫄리네. 전투가 오래 걸리려나? 일단 전투를 빨리빨리 끝냅시다. 전투를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갑시다. 안되겠다. 즐겨 보려고 했었으나 빨리빨리 처리하는 방향으로. 뭐야, 공격하네. 아, 또 죽었어. 아, 개핀데 공격하네. 이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불나방들이네. 풍화 열공창, 이거 필살기 같은데? 제우꾼 거. 아, 하나씩 제거되는데? 아, 이거 또 안 박혀. 네, 가는 길에 저걸 뭐 만난 게 맞죠. 그냥 일반, 그냥 몬스터 잡는 거죠, 몬스터. 산적 잡는 거 마냥. 레벨업 겸 경험사인데, 사실 우리 용병들 다 죽네요. 최대한 빨리 컷해야지. 다 죽네, 다 녹아. 피 많이 차네, 한 번에. 한 번에 겁나 많이 차네. 아, 안 녹는다, 안 녹아. 와, 이거 진짜 제대로 했으면 빡셀 뻔했다. 한참 걸릴 뻔했는데요. 물론 지금 대충 잡을 거지만.
적당히 대충 사볼 거예요. 단검 쓰레기탑이 나왔는데 노트북이요? 노트북이 정상적으로 게임을 돌릴 수 있는 사양은 아니죠. 그 정도 사양이면 너무 혹사시킨 건 맞죠. 혹사는 맞죠. 그 노트북이면 쇼크 유플레? 뭐지? 아 이거 못 쓰네. 아 뭐야 28밖에 안... 아, 미친 씨. 경치 먹기 싫다는 건가? 주식이 왜 안 움직여? 그냥 잡을게요. 아이씨 귀찮은 게 피 리젠이 너무 사기다. 말도 안 되는 리젠율이다 진짜 피가. 저장하고요. 아까 게이시드에서 코팅 코팅지가 이게 또 사기거든요. 이죠? 피스톨 8,800. 어우 70, 60. 윈체스터. 사거리가 길고 크기가 높다. 당장 돈이 없네요. 일단 다 들어가서 확인해 봅니다. 여기 다크 소드. 장검, 세검, 장검, 세검. 이거 먹길 수 있지? 레이피어 세검인데, 그거는 천사 목걸이. 아, 이거 겁나 좋네요. 서클렛은 저거만 쓰실 텐데. 일단 아이 서클렛 하나만. 혹시 모르니까. 혹시 여기도 막 서클렛 쓸 수 있는 법사계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살짝 에픽스 스틸레토. 이거 단검이래. 세검 20 22에 90. 레이피어 팔고 팬 방패 단죠. 레시어 말 레이피어 말고 사별 하나 사들고 이걸로 하나. 사별 없으니까 바로 갑시다. 저장 한번 하고요. 디프로스트
아니요, 그냥 뭐 칼질 하겠죠. 딜이 안 나오겠죠. 데미지가. 좋아라. 아, 정말 이런 곳이 조안의 고향이란 말이야? 카트라이트라고 불러줬으면 좋겠군요. 추위도 익숙해지면 포근하게 느껴져요. 하긴 그러니 그렇게 입고 다녀도 별 문제 없겠고. 뭐라고요? 아, 아니 옷이 상당히 잘 어울린다고. 그건 그렇고 이제 어떻게 정보를 모으지? 아무 술집에서나 모젤 공항 관련 정보를 얻을 순 없을 거 아니야? 어디 좋은 소식통이라도 알고 있는 거 없어?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혼자 가봐야 할 것 같군요. 뭐? 다른 사람한테 알려지면 곤란한 정보통이라서요. 메디치 씨도 나름대로 루트가 있을 테니 각자 조사하고 시간을 정해서 만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메디치가 아니라 크리스티안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너무한데 파트너한테도 못 알려줄 정보통이란 말이야? 미안해요. 뭐 좋아.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이따 저녁 9시에 저기 보이는 음식점 그라미에서 만나는 걸로 하지. 알았어요. 그럼 숙소는 제가 잡아놓을게요. 좋아 좋아. 그럼 열심히 하자고. 그렇다고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고? 따라가보자. 누구를 만나는지.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이렇게 길이. 약간 좀 이제 그런 게 좀 있어. 캐릭터 성은 되게 좋아요. 잘 그런 특징이라든가 이런 건 되게 잘했고 더빙도 진짜 최고급 저기만 써가지고 성우들만 써서 좋아요. 세검이 스킬 데미지만 세가지고 단단하게 하나 갑시다. 아, 지금 찍을 게 너무 많다. 스킬을 찍을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일반 공격은 약해요. 세검 자체가 그냥 공격은 막 100도 한 20 막 이렇게 가는데 스킬 공격은 되게 세요. 스킬로 패야 돼. 얘는 무조건 스킬로 패야 돼서 소울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용병이랑 같이 쓰면 아까처럼 딜 겁나 안 나오고 그냥 오히려 구데기가 될 수 있어요. 연 3레벨 찍어놔서 쎄. 혼도 하나만 찍어놓을게요.
근데 이거 실드 잘할 수 있나? 제국검법에 마장기 탑승에 오 방패 들어가네. 함정이 당함. 그래서 함정이 당해서 케어 해주러 갑니다. 약간 그 조안도 약간 지기 싫어하고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서. 괜히 저러다가 이제 나대다가 이제 털린 거죠. 이거 한 방 5급 나오나? 아, 600 나오는구나. 원래 캐릭터는 많아야 되잖아요. 많은 캐릭터는 캐릭터죠, 뭐. 원래 같이 가는 동료죠, 동료. 둘이서만 계속 할 수 없으니까. 백업 캐릭터죠. 쩌리 캐릭터죠, 쩌리 캐릭터. 일단, 딜 좀 올려. 진짜 높겠는데? 얘도 피가 쩍나? 900? 버티죠? 얘가 피가 좀 많이 적어서 1000밖에 안 되는데 물몸이라. 세고 셉니다. 이게 이제 풍화 열공참 예. 필살기요, 필살기. 소울 소모가 커서 함부로 쓰기가 좀 힘들긴 해. 아, 저거 삥나. 총 쓰는데 먼저 잡아야 돼, 이게. 빨리 놓거든요, 애들이.
잠깐만. 아, 피가. 아, 두 방 맞고. 아, 잠깐. 아, 깜짝 놀래라. 아, 죽을 피가 아니었는데. 피 상태 보고 저기 한 건데. 아, 빨리 지나갑시다.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거 그 시나리오가 새로 되면서 상자가 새로 생긴 거예요. 들어가는 거 한번, 나오는 거 한번 이렇게 새로운 시나리오 구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들어갈 필요 없었죠. 이게 세공 공격력이 낮아서 스킬을 쓸 수밖에 없어. 와, 근데 피 차는 게 진짜 빠르긴 빠르다, 쟤네들. 그쵸? 피 차는 속도가 겁나 빨라요. 물론 이 치트기를 쓰고 하긴 하는데, 스티키가 너무 길어, 전투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애초에 그냥 유저모드 안하고 그냥 디폴트 할걸. 지금 와서 오픈이 되긴 된다. 그러면 좀 수월하게 빨리빨리 진행했을텐데. 이런 데가 잘 안 보여서 별로예요. 네, 그쵸. 빡빡한 전투 좋긴 좋은데, 뭐. 그렇게까지 하기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서. 하는 사람은 이 빡빡한 이 맛도 있거든요. 그냥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그 쪼는 맛이 있긴 한데.
아 이게 옛날 거는 아래쪽인 게 잘 안 보여. 틀렛도? 가려져서 잘 안 보여요. 아, 밑에 저기 있구나. 잘 안 보여. 두 명 있어요, 두 명. 아, 이쪽에 하나 있었네? 아씨. 아, 겁나 구석에 숨어 있으니까. 진짜 찾기 힘들다. 잘 왔고. 스킬 올리고. 하나 남았거든요. 저기 갔다. 산악 대피소로 간다. 그래서 산악 대피소를 한번 털어 봐야 되겠네요. 약품 종류. 쇼크웨이브를 사용할 수 있다. 일회용. 아, 일회용이에요. 당검, 실리프. 이것도 당검 크리티컬 당검이지만. 이동. 산악 대피소. 갔다 바로. 카트린느. 최대한 빠르게 컷 하는 방향으로 갑시다.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갑시다. 와, 한 번에 500이 차? 피가? 피 1 만들었는데 한 번에 피 500까지 차면 괴물인데? 그냥 두 자리 되기네요. 와, 이게 되게 빡세겠다. 여기 막 용병들 막 끌고 막 이렇게 막 세팅하고 가야 되겠는데. 리얼 빡세겠네.
피 500 차는 건 이제 너무했다. 한 번에 500까지 차면 전투 진짜 오래 걸렸겠는데? 이거 2인 1조네요. 2인 1조. 피가 얼마야? 2000이구나. 4분의 1 정도 차니까. 범위 공격이라든가 그런 건 없어서 지금 딱히 스킬이. 빨리 커트. 여기까지 한, 요 스토리, 요 시나리오까지만 하고 차면 되겠네요. 가장 먼저 끊어야 할 법사들. 빨리 끊어주고. 얘는 뭐 금나 전진하면 되고 뭐 폰까지 떠가지고 이제 싹이 위험의 싹이 될 만한 애들 빨리빨리 제거하고 쟤네 위에들 위에 두 명 먼저 컷하고 아이템 먹고 그렇게 뭐 이쪽 애들은 하나씩 하나씩 잡아도 되니까. 그렇다는데 아 이게 창생전 마무리를 언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까? 시간이 좀 빡빡하긴 하네. 레벨을 지금 이게 빨리빨리 올려놔야 나중에 좀 수월해지니까요. 도망치네.
와, 전투기 3명이서 했으면 되게 빡세겠다. 오피스로 전직 확인해야 되겠네요. 거의 다 정리해 가네요. 실피드 라볼도 세기 때문에 이게 마법 데미지도 되게 좋아요. 핸드건 단순히 핸드건으로만 저희가 아니라서 아 삥났네 하나? 리볼버 발렌타인? 이거 아이템 아니야? 좋은 아이템인가 본데? 사거리도 장난 아닌 것 같은데? 아 철수네요? 다 커서 못했네? 어서들 오게. 그래, 임무는 실패라고? 그렇습니다. 현장을 급습하는 건 거의 성공했는데 아쉽게도 전직 발키리였던 여자의 방해를 받아서. 그거 아쉽게 되었군. 혹시 그 여자 이름이 카트린 아니었나? 네? 어? 어? 카트린은 아니, 어떻게 왔지? 어떻게 하셨죠? 우리로서도 상당히 골치 아픈 존재거든. 과거 비프로스트의 아, 발키리 출신으로 발키리 출신. 어 그럼 조안이랑 좀 약간 동립운동의 실무를 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모양이야. 지금 당장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겠지만 그들이 접촉 중이란 정보를 얻은 것으로 만족해야지. 수웬, 가서 쉬게나. 저... 왜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건가 좋아? 예, 그게 거기 비프로스트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작전 수행 도중에 말인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작전 수행 도중에 제가 아는 정보통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래, 현지에서 정보를 얻는 것은 첩보 활동의 기본이지. 몰라요. 그곳에서 제가 만난 정보. 라시드 님이 없어가지고 좀 잘 모릅니다. 아, 그 아가씨를 제가 꼬시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제 행동이 수상했는지 창고에 가둬버리더라고요. 자네가 순순히 창고에 갇힐 정도의 미인이었나 보지. 뭐 그렇다기보다는 유혹에 넘어갔다거나 할까요? 이런 이런, 이건 웃을 일이 아닐세. 그래, 거기서 어떻게 나왔나? 아 다행히 조안이 저를 미행하다가 나중에 들어와서 구해줬죠. 역시 조안을 자네 파트너로 붙이길 잘했군. 하지만 앞으로는 주의하게나.
이런 일은 비밀을 지키면서 수행해야 하네. 알겠다고요. 그래. 그럼 돌아가서 쉬게나. 이봐요, 크리스티앙. 에? 뭐죠? 왜 거짓말을 한 거죠? 비프로스트에서 창고에 갇혔던 것은 나잖아요. 메디치 씨가 아니고. 많은 사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저를 구해준 게 당신 아니었나요? 뭘 그런 걸 갖고. 그렇게 고마우면은 나중에 식사라도 사주면 돼요. 그게 아니에요. 난 거짓말하는 게 싫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해버렸으니 당신의 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당신은 왜 그렇게 불성실한 거죠? 이봐요, 조안. 당신은 비프로스트 출신이죠. 그럼 이런 엘리트 집단에 들어오기까지는 엄청난 노력이 있었겠지. 그런데 이번 일 같은 경우는 당신이 비프로스트 출신이기 때문에 그 실수가 자칫 부각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대신 말한 거야. 나야, 어차피 이곳에서 안 되면 우리 가문에라도 돌아가면 되니까. 하지만 당신은 이곳 ISS나 임페리얼 발키리가 당신의 고향과도 같은 곳 아니었어? 한 번의 실수로 그만두게 되면 갈 곳이 없지 않냔 말이야. 그런... 아, 내가 뭐 이런 것 같고 감사의 인사를 기대하거나 당신의 호감을 살 생각은 없어. 하지만 이 일로 당신에게 비난을 들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조원 카트라이트 씨. 나 먼저 가겠어. 쿨게이. 난 갈 곳이 없나? 저 사람마저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니. 공부만 잘하는 공부벌레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죠? 고지식하고. 얘도 뭐 조안도 뭔가 그 내부에 저게 있나 봐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